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82년에 같이 입학을 해가지고 이름도 유명했고요. 아주 연예인. 의대하고 법대는 도서관을 두고 양쪽에 있었는데요. 의대 여학생들도 구경 갔었어요. 멀리서. 근데 그분의 그거는 절대 잘생김이 아닌데 너무 잘생겨서 그게 그 나머지 장점을 가려버리는 것 같아요. 리더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덕장, 지장, 용장. 과거의 조국 교수님 시절에는 그냥 지장 혹은 미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가까이서 본 새로운 모습은 덕장의 모습을 새로 봐요. 참 놀란 거는 우리 이태원 수모제 의자가 이렇게 마련돼 있는데 대표님 오시더니 주최측 앞으로 가서 앉으셔라 했더니 안 간다. 내가 의전받을 자리가 아니다. 단호하게 하는데 의전에 많이 참여해봤던 기관장 입장 굉장히 적절한 행동. 그런 게 순간순간 배어나왔어요. 하소연 하나만. 하십시오. 제가 당선인 되고 너무 힘들었던 게 있어요. 우리 조국혁신당의 대표께서 생각보다 배려가 좀 없으세요. 이거 폭탄 발언이야. 걸음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가면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걸음이 빨라가지고 못 쫓아가겠어요. 저희가 여성 의원 6명인데 그중에 3명이 키가 되게 작아요. 정춘생, 김재원, 김선민. 같은 거리를 가면 저희가 보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셋이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대표님 그렇게 걸어가시면 우리는 굴러가야 된다고.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니 아 안 고쳐줘요.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요 그 특유의 미소로 살인적인 미소로 아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대표님이랑 어디 갈 때는 구두도 안 신고 꼭 운동화 챙겨 신고 저를 지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당원 가입 하셔가지고 대표님 천천히 걸으라고 말 좀 해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실 그 냉장고에다가 냉동 도시락을 사놨어요. 혹시 시간이 없으면은 전자레인지에 3분만 데우면 먹을 수 있게 왜 콩도 들어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브로콜리도 있고 이런 거. 그걸 한 12개 사놓고 그걸 먹는데 맨날 보면은 맛있는 음식 사진을 올리셔. 짜증나게. 우리는 어떤 때는 밥도 걸르고 먹지를 못하는데 좀 사주시던가. 순화해서 예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 대표님 저기 입만 입입니까? 우리 주디도 주디인데요. 고참에 밥 먹자고 하면 요즘 싫어하거든요. 혹시 대표님 그거 눈치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SNS 올리지 말으셔야죠. 왜 그거를 계속 올리시면서 우리가 먹고 싶게 만드시는 거예요? 뭐 연설문이나 메시지를 다 이제 쓰고 대표께 드리잖아요. 당신이 써서 바로 즉흥적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지만 속독법을 하시는지 엄청 빨리 읽고 펜으로 쭉쭉쭉 그어서 다시 넘겨주세요. 그걸 휴대전화로 이제 서로 보내기가 아이 답답하다 하면 당사가 좁았으니까 두 걸음이면 이제 대변인실로 오실 수 있거든요. 와보셔서 아시죠? 그러면 이거 고치라고 주십니다. 그럼 이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질문을 근데 대표님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시려는 이유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교수 시절에 이제 학생들에 내게 가르침을 주셨던 습관이 남아서 귀에 이렇게 피가 계속 이제 듣는 거죠. 이제 다 듣고 눈빛으로 이해했다라고 일어나려고 이제 하면 이해했는지를 확인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럼 다시 귀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두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시 와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자신감이 떨어져요. 밤에 너무 문자를 많이 보내세요.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네. 먼저 텔레그램에는 예약 문자 기능이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님이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다. 김준영 의원님께서 사실은 딱 짚어주시긴 했어요. 명확하게. 김준영 의원님이 그러니까 11시 이후에는 올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렇게 올렸어요. 그랬는데 그날 그랬는데. 국민연금이 터졌어요.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을 44%로 받아버렸죠. 그래서 제가 급히 논평을 내놓고 제가 11시 반에 문자를 보내버린 거예요. 아니 당무장 뜻이 있지. 긴급한 경우 빼고. 제가 나중에 그 문자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잠깐이라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됐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치. 사실은 당일로 그거 벌써 깨졌어요. 저도 그렇고